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토마지입니다. 아, 저는 오늘 여기가 하와이인지 울릉도인지 독도인지 아니면은 오륙도인지 모르는 그런 곳에 왔습니다. 지금 우와, 바람도 많이 불고요. 지금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는데 바람이 불어서 서 있지도 못하겠습니다. 우와, 오늘날이 장날이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뒤가 바람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저 뒤가 그 오륙도 바위입니다. 저기가. 아이고, 제가 지금 서있지도 못하겠고요.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서있기도 힘들 만큼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부는지. 오늘은 제가 이게 오륙도에 꽃처럼 나와봤습니다. 이게 오륙도에 동부에 서면 가봐도 이렇게 오륙도에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부산을 아침 일찍 이렇게 왔다가 이때는 바야흐를 지금 뭐 봄에 있거든요. 봄이냐도 불구하고 이거 저 오륙도에 여기는 한 시민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서 그래도 조금 별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보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곳 오륙도에 잠시 나와봤습니다. 오늘이 가는 장날이라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엄청나게 치거든요. 지금 여기 돌아올 때 한 분을 만났는데 바람이 이거 가지고 이런 분들은 잘 못 가라고 그러더라고. 까딱 잠을하면 골대 쓸 일이 많다고.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보기엔 여기, 아이고, 지금만 거의 뭐 여기는 막 거의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이가 가라 하와이. 아이 뭐 나이가 그런 나이니까. 진짜 바람이 있다. 얼마씩 오는지 잠시 이곳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관계로 몸이 가누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저기 바르다 보는 곳이 저 전망대거든요. 일명 스카이워크입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 잠시 후면은 제가 저 위에 올라가서 오륙도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한번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내가 살다 이런 바람을 처음 맞아봅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바람이고요. 뭐 거의 태풍급입니다. 태풍급보다 더 센 허리케인급 이런 바람을 처음 맞아봤습니다. 살다 이런 바람 처음 맞아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가 오륙도거든요. 자, 저기 저 오륙도 섬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왜 그 부산 하면은 오륙도고 오륙도 하면은 또 이거 돌아와야 부산항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그 생각이 잠시 나네요.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아, 안 되네요, 노래가. 아이고, 바람 세게 부니까 목이 메이네. 자, 이렇게 기왕 됐으니까 바다와 그 전망대 스카이워크와 자, 구비구비 들어가는 오륙도 저,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자, 이곳에서 저 바라본 저 아파트가 SK 뭐 뷰 아파트인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가 바로 그 오륙도 전망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여기가 바람이 워낙 세게 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흔들리고 그 전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람이 거의 뭐 허리케이급이라서 제가 서 있기조차 사실 힘듭니다. 바닷바람 마도 나왔네. 자, 이곳 오륙도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 강풍이 세게 부는 관계로 이렇게 스카이워크는 이렇게 지금 막아놨습니다. 안전면에서는 이렇게 막아놔야 되겠죠. 아, 세상에. 아, 오늘 안 되네요. 와, 오늘 바람이 세게 부네. 그렇게 되나? 물 가서 날라갔다. 예. 자, 이곳 오륙도에 호물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아파트가 있다는 게 조금은 저 호물집입니다. 자, 저렇게 대형 아파트 그 숲 앞에 이렇게 노란 수선화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곳이 뷰가 제일 잘 나오는 오륙도 상단입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는 저 뷰가 오륙도 스카이워크 전망대고요. 그 뒤로 오륙도 그 섬이 보이죠. 다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왔을 텐데, 그 계속 이틀 동안 내리 그 비 오는 바람에 마음먹고 있었던 곳을 오늘 작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날씨가 안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온 이상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파도와 싸워가면서, 자, 이렇게 또 바람과 싸워가면서 이렇게 오륙도 다녀갑니다. 오늘 이렇게 세차게 바람이 불고 날씨가 이렇게 좀 안 좋지만은, 자, 다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